2015년 6월 21일 성원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여름 정장 기간을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석 달간 가집니다. 여름 정장 기간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단정한 복장으로 입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글을 높이라라는 주제로 7월 3일 금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광림 비전랜드에서 있습니다. 총 여성교회 주관 국내 선교 기도회가 7월 5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달란트 시장이 7월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 후원과 당일날 자원봉사해 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505 여성교회 모임이 201호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1시 50분에 504호실에서 있습니다. 실버 예배 및 성서 대학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각반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성서 대학 종강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5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세미나가 6월 27일 오전 10시에 성만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중 1,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북카페 2층으로,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지하 회의실로 오셔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식입니다. 6월의 추천도서입니다. 이영자 권사 모친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를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중이신 분들의 빠른 쾌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사한 가정입니다. 이원영 소재경 집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한 달간 연구의 달을 보내십니다. 심재헌, 안성숙님이 성원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앞에 비치된 등록카드를 기록한 후 헌금 시간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원 소식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